이렇게 두 가지 색을 내봤거든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창의력 쑥쑥 키우는 아이방 완성. 놀라기엔 일러요. 주방을 꾸미는데도 저비용 아이디어가 가득하답니다. 여자들의 로망은 주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방은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예쁘지만 정말 저렴한 소품을 만드는 그거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1,000냥짜리 백화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록달록한 그릇인데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좀 심심한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제가 시트지로 이렇게 모양을 붙여보기도 했기 때문에 시트지 가격만 하면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0원입니다. 상당히 이국적이죠? 제가 예전에 식탁 위에 씌워놨던 식탁 커버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늬 같은 거는 예쁜 무늬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4,000원이면 만들 수 있답니다. 만원 한 장으로 주방 인테리어 완성! 주부 여러분 집중! 지금부터 초제작 인테리어법을 공개합니다. 진정한 노하우 실력을 보고 싶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패브릭으로 액자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 액자는 재활용장에서 버려진 액자를 주워왔어요. 거실에 저렇게 패브릭 액자를 꾸며봤더니 이 패브릭들이 예쁘니까 분위기를 너무 많이 잘 살려주더라고요. 집에 남는 자투리 천을 액자 크기에 맞게 자른 후 틀에 맞게 고정해주면 패브릭 액자 완성! 하나의 액자를 만들었답니다. 아, 예쁘다. 패브릭 액자 참 쉽죠? 더 쉽고 효과 만점인 인테리어 비법은? 밋밋한 벽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벽 꾸밈인데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또 저렴한 방법으로 꾸밀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한 700원 정도 하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면 보통 흰색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검정색도 나와요. 그리고 뭐 요렇게 작게는 회색깔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색깔로 그냥 밋밋하다 싶은 면에 꾸미고 싶은 모양으로 꾸미실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집 모양. 테이프 하나면 밋밋한 벽도 유니크한 벽으로 간단하게 대변신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막 한참 말을 배우고 막 뭔가 혼자 하려고 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 지금 3살인데요. 이런 제가 집 모양 이 쿠션을 만들어줬을 때도 엄청 똑똑 문 열어주세요. 뭐 엄마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집을 꾸며주고 나면 이제 이 문도 두드려주고 저 문도 똑똑똑똑 되게 재밌게 놀 것 같아요. 작은 집은 우리 막내 집이고요. 이 조금 큰 집은 큰아이 집이거든요. 애들이 분명히 지금 집에 돌아오면 여기 막 똑똑 문 열어주세요. 엄청 막 그런 것 같아서 빨리 오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달인 미션! 단돈 10만원으로 집안을 바꿔라! 단돈 10만원으로 집안 공간을 바꿔라? 너무 많지 않나요? 자신만만한 셀프 인테리어 달인! 단돈 10만원으로 집안을 어떻게 변신시킬까요? 아니 여기 안방인데요? 네, 안방을 먼숙한 부부의 방으로 바꿔볼까 싶은데요. 제일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벽의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 페인팅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칠할 페인트는 요 실내용 페인트인데요. 친환경 페인트라고 해서 요즘 페인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로 칠하고 바로 잠을 잘 수도 있을 만큼 깨끗하게 친환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벽지 위에 그냥 바르시면 돼요. 아무런 과정 없이.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면을 바꾸는 데는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페인트 칠이라는 게 셀프 인테리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난이도예요. 시작은 언제나 벽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역시 벽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벽의 한가운데부터 구석구석 페인트를 칠하는 박정미 주부. 어머! 같은 방 맞나요? 단돈 3만
10만원으로 180도 확 바뀐 침실 분위기.